손으로 일할게요. 자, 병원은요. 자, 이렇게 지느러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사실 지느러미에 뭐 이렇게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다더라고요. 맞아요. 어우, 박군 진짜 잘 아신다. 응. 네, 자 이렇게 제거를 했으면은 병원은 짧게 조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칼집을 좀 넣어서 간이 잘 뵐 수 있도록 앞뒤로. 아. 저렇게 하면 더 빨리 돼 있잖아요. 그렇죠. 칼집 낼 때 있잖아요. 막 네.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안 하고 옆으로 이렇게 살짝 눕혀서 하는 건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저 약간 살짝 눕혔어요. 아, 그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지금 양념이 잘 배라고 하는 거지 절단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약간 사선으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에다가 소금. 우리가 양념장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은 소금이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살짝만 이렇게 후추, 네. 이렇게, 네. 위에도 살짝. 근데 이게 생선이든 두부든 이렇게 밑간을 한 거하고 아닌 거하고 맛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넙치는 넙적하다 해가 넙치인데 진짜 왜 병원입니까? 그 영궁에서 네. 나 너 이름이 뭐니 그렇게 물어봤대요. 영궁에서 다른 물고기가 그래서 네. 내 이름은 병어야 병어 입이 작잖아요. 오. 그래서 병어라고. 이건 방송 나가도 되는 얘기예요? 진짜. 아니 이게 뭐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 이면수도 이면수라는 사람이 잡았기 때문에 이면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약간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법한데 조선실록이 있는데 기록이 돼 있습니까? 영궁.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열무. 열무를 몇 센치를 썰어줄 거냐면 이것도 6, 7cm? 그쵸. 자, 이렇게 썰어서 놔주시고요. 근데 열무가 안 보였는데. 너무 얇게 열무 보였어? 죄송해요. 제가 다 먹었나 봐요. 저기 있었어요. 안 보였어, 열무가. 아, 그게 열무였어요? 네. 어. 나는 그냥 그 시래기 있잖아. 저도 시래기인 줄 알았어요. 나 시래기인 줄 알았어요. 시래기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아니, 보통 저런 데는 그 좀 무청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네. 들어가는 네. 편인데. 계절을 맞춰가지고 둘 다 이 계절의 식재료다 보니까 그 둘의 궁합을 일부러 맞추신 것 같아요. 어허. 열무 정도는 한번 생선조림에 넣어서 먹어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요리 클래스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네. 아...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향채소. 여러분들 냉장고에 늘 있는 대파. 맛있살기로. 네. 자 이제 고추. 고추도 썰어줄게요. 네,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네. 양념장에 뭐 별다른 게 있나 하고 궁금해하시는데? 있습니다. 오, 양념장에 공개하는 겁니까? 네, 된장입니다. 된장. 네. 된장하면 그냥 생선 비린내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네. 생선 조림에 열무가 들어갈 때 이 된장을 넣어주면은 열무가 훨씬 더 맛을 더해주니까 이 된장을 꼭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 아까 먹었을 때. 뭔가 먹었을 때 구수했던 게 있었거든요. 열무 된장국 드셨을 때 어때요?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네. 열무에서 나오는 시원한 맛과 된장에서 나오는 구수함. 네. 굉장히 궁합이 잘 맞잖아요. 근데 이게 된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오히려 된장 맛이 더, 이게 된장이 굉장히 이렇게 향이 독한 거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배릴 수가 있을 건데. 와, 저 진짜 지금 완전히 아니 오늘 요리교실에 정말 장학생. 그래요? 네. 왜냐면 어수지 시켜. 그래요? 네. 왜냐면 어수지 시켜. 아 절대 그 절대 본인이 아니고 신임이. 된장은 반드시 깎아서 네. 한 스푼만 넣어주셔야 돼요. 정확히. 네. 이게 두 스푼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된장이 된장 베이스가 돼버리는 면적증이가 돼버리더라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된장은 생선의 비린내도 약간 잡아주지만 열무의 맛을 훨씬 더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더 커요. 자 고춧가루는 네 스푼을 넣어주도록 4스푼. 할게요. 자 네 스푼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양조 간장. 간장도 네 스푼. 자 그런 다음에 네. 참치액이나 국간장. 요거 3스푼.
참치 혹은 국간장 둘 다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 참치가 없는 분들은 국간장 넣으시면 되고요. 자, 여태까지 좀 짠 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짠맛을 중화시키는 설탕. 자, 설탕은 두 스푼. 네. 네, 자, 이렇게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 마늘 두 스푼. 맛술도 두 스푼. 자. 그다음에 물엿. 약간 윤기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엿은 네 스푼 정도. 이거 두 마리의 지금 양념인 거죠? 네, 열무는 400g. 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양념이니까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양념 있죠? 그럼요. 특별한 양념 안 들어가죠? 네. 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양념까지 준비가 됐고 뭐 병어 밑간 해놨고 채소 썰어놨고 양념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불로 이동해가지고 조리를 시작하면 됐죠. 네. 네. 거의 지금 거의 90% 완성된 거죠, 지금 거의. 넣으면 끝나죠. 50%? 아, 네. 더 있구나. 자, 불도 안 들어갔는데 90%라 하면은 네. 사기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저는 다시마를 넣어요. 이렇게. 아, 바닥에요? 네, 바닥에. 오. 자, 다시마를 넣어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육수를 특별히 내지 않고 물을 넣어도 다시마에서 감칠맛 맛있는 네, 감칠맛이 나오기 때문에 육수 밑국물 대신 해주고 네네. 생선 졸였을 때 자칫 밑에 탈까 안 탈까 아, 타서 막 조림할 때 탈 수도 있어요. 밑에 입에 눌어붙어서 아 그때 막 속상한 거 그거 누가 치유가 안 되거든. 네. 아니 근데 다시마를 오래 끓이면 쓴 맛이 난다고 해서 중간에 빨리 건져내잖아요. 이게 조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계속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맑은 국물이면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림 시간이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 사이에 쓴맛, 끈적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다시마 까는 것도 처음 봤어요. 아, 저게 다시마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하고 병어나 같은 생선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서로 다른 감칠맛이거든요. 네. 근데 쟤네들이 1 플러스 1을 하면 2가 되는 게 6, 7이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자, 요 열무 그냥 넣습니다. 저걸 밑에 깔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저거를 데쳐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요즘 열무는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편하겠죠? 네. 그렇죠? 따라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양념장을 요 열무에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위에다가 이렇게 열무에다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병어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오 병어가 오늘 병어가 커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장을 또 위에. 그렇죠. 아까 그 양념장은 열무가 빨아들일 거고 요 위에 병어가 이렇게 안으로 스며듭니까? 그렇죠, 스며들죠. 네. 아, 그리고 지금 굉장히 볼륨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걱정하시는데 이게 한 3분만 지나도 열무가 얌전해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물을 3컵을 넣어요. 종이컵으로. 예. 네. 자, 그러면 불을 켤게요. 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불 조절입니다. 네. 불 조절만 잘 배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선을 조리는데 자, 불 조절도 중요하고. 몇 분을 조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정답 20분. 오, 네. 맞았어요. 정확하게 20분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림 시간이 20분밖에 안 걸려요. 20분밖에 안 걸려요. 아까 선생님 멘트 편집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도 약간 바다에서 있었기 때문에 간이 약간 있고 양념도 간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세냐면 양념이 훨씬 간이 세요. 그러면은 자 삼터 원리에서 이렇게 간이 배어 들어가요. 그게 알맞게 배어 들어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생선 달다 막 이러면서 먹어요. 그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병어라든지 얇은 생선은 20분. 근데 또 도톰한 거 있잖아요. 도톰한 것도. 호두머 또. 삼치. 삼치. 요런 거는 5분을 더해서 25분 정도. 아. 네, 이 양념 가지고 갈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요. 아,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갈치도 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지금 생선 조리고 나서 뚜껑
뚜껑 왜 열려 있지? 뚜껑 열려 있어.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바다 속에서 있는 그 모든 생선에는 비린내가 있어요.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 비린내는 휘발성이야. 가열하면 날려. 아, 날라가. 그래서 날라가도록 둬야 돼. 이제 매운 내가 막 올라오네. 진짜 배 엄청 고플 때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식당에서 이런 냄새 올라오잖아요. 그냥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지나가다 이 냄새 나면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열무가 자꾸 내려가요. 여기서 원래 보였는데. 아까 고기가 보였거든? 맞아요. 자, 5분이 이제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미 비린내는 어느 정도 날라갔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뚜껑을 닫아서 10분을 할 건데 이때 처음에는 뚜껑을 열었으니까 강불. 센 불 나고. 불 줄이면서 뚜껑 닫고 중불. 선생님 지금 하신 양념 비율은 네. 그냥 그 생선조림의 표준 레시피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그렇게 될까요? 생각하셔도 되는데 오늘 된장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무 같은 거에 했을 때 된장을 넣으시고 열무 아니다 할 때는 된장을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네. 국물 좀 없이 완전 처럼 조그맣게 마른 듯이 하려면 그뭘 조정을 해야 돼? 그럴 때는 뚜껑을 열고 하시면 돼요. 수분 증발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볼 때 좀 물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아니요. 결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많게 느껴지시면은 뚜껑을 열고 하시면서 수분 증발이 되면서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세게 해야 되겠죠. 그만큼 수분이 증발되는 양만큼 열이 날아가니까. 일단 집에 다 있습니다. 열무만 사가면 됩니다, 저는. 병어도 있어요, 집에. 병어 있어요? 병어 있어요. 다시마 있어요, 집에? 네? 다시마? 다시마요? 너 까면 되죠. 저 정도 깔려면은 열 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깔고 얘는 밑에 열무를 많이 까니까 생선이 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0분이 지났어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병어를 보니까 흥분되죠. 네. 요 향채소 넣을 때는 이제 다 됐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네. 그리고 밑에는 다시마가 깔려 있어서 내가 얘가 탈까 안 탈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진짜 꿀팁이다. 네. 지금 열무가 안 보여.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어디 갔는지 몰라. 열무 이렇게 있어요. 열무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국물을 끼얹어서 20분 만에 열무 병어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불 끌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즘 제철 병어와 열무가 만난 열무 병어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와, 저 그대로 들고 집으로 가고 싶어. 너 신고할 거야.